오늘은 4년 전 2020년 7월 8일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 시장의 비서로 재직했던 한 여성이 오후 4시 43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일로 인해 다음 날 7월 9일 박 시장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오전 10시 44분 서울시장 공간을 나와 서울 성북구 와령공원 숙정문 인근 숲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박 시장님은 하루 전날 비서로부터 고소가 된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녀와 함께하는 평소 친분 있게 지냈던 여성 시민단체장들과 통화 후에 당시 주변 참모들에게 너무나 억울하다, 배신감이 너무 크다 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평생을 바쳐 자신의 손으로 만들고 키워온 여성 시민단체들로부터 심한 배신감과 모멸감, 그리고 그들과 싸워 진실을 밝혀내기까지 당할 수모와 굴욕에 대해 감내할 자신감을 상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폭행범이란 굴레와 족쇄가 법률적으로 최종 판단이 나기까지 지리한 법정 공방으로 싸워나갈 자신의 미래가 보였을 것이고, 그로 인해 자괴감에 빠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박원순 시장은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박 시장의 시신은 다음 날 새벽 10일 0시 1분에 수색 중인 경찰에 의해 와령공원 인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7월 11일 서울 광장에 시민 분향소가 설치되었고 13일 연결식이 진행되었지만 당시 여성단체와 일부 시민단체, 그리고 망자를 조롱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들이 넘쳐나기도 했습니다. 그중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진행자들은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북악산 현장을 찾아 극단적 선택 도구가 넥타이라면 에르메스 넥타이를 매셨겠네라는 발언을 주고받으며 크게 비웃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유튜버는 박 시장의 분향소가 차려진 서울광장 앞에서 몽키 매직이라는 노래를 틀어놓고 바나나를 들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박원순은 그렇게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비가 오락가락한 날씨 속에 조촐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사주기 추모식이 박 시장이 모셔져 있는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곳을 손현필 기자님이 다녀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6일 토요일 오전 일찍 남양주시 화도 모란공원 묘지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열린 고 박원순 시장님 사주기 추모식을 취재했습니다. 이날 가장 놀라웠던 건 박원순이라는 사람은 레거시 미디어, 즉 주류 언론에서 완전히 잊혀진 인물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인권 변호사, 그리고 시민운동가였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을 세 번이나 연속해서 연임하셨던 분의 추모식이 열렸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열린공감TV 취재팀 외에는 그 언론 매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박원순 시장 사주기 추모식 현장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해주신 여러분들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추도하고 계실 모든 분들께 박원순 시장의 가족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자신의 깨어있지 못함을 용납하지 못했던 완벽주의자 원순 씨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을까요? 숙소지에서 새어나오던 타이핑 소리가 지금도 귓전에 울립니다. 멈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영혼의 시간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 남편 원순 씨의 아픔과 대안까지도 꿈으로 승화시켜야 할 책임이 남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식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서 기자님, 박원순 네. 시장에 대한 성범죄자 프레임은 그 어떤 법률적 판단을 통해서 최종 결정이 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 시장님이 사망함으로써 수사상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수사 종결 처리된 사건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엄밀히 따져본다면 박 시장이 여비서를 성추행 또는 성폭행했다라는 최종 판단이 나온 바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박원순이라는 이름 자체를 거론하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속에 지난 4년을 보냈습니다. 더군다나 박 시장님을 고소했던 이른바 피해 호소녀에 대한 언급 자체는 즉시 2차 가해라는 논리로 그 어떤 언론도 그 어떤 매체도 그 누구도 언급 자체를 삼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2차 가해라는 건 1차 가해가 입증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1차 가해가 있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이 2차 가해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차 가해라는 말이 공식화되게 된 데에는 바로 당시 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발표에서 박 시장이 여비서를 성희롱했다는 피해 사실을 공인했다는 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 점이 매우 의아했습니다. 박 시장 고소녀는 처음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그러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을 바꾸더니만 인권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성적 언동을 했다고 발표하면서 박 시장이 민소매 상반신 사진,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사진입니다. 즉 러닝 입은 셀카 사진을 보냈다고 하면서 성희롱이 바르다고 단정해버렸단 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박원순 시장의 민소매 사진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라면 이건 어떻습니까? 객관적, 평균적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십니까? 법은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박원순의 민소매는 성희롱이고 민소매를 입고 있는 오세호는 성희롱이 아닌 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 취재팀은 4년 전 그 당시로 돌아가서 박원순 시장이 정말 여비서를 성폭행했는지 주요 쟁점을 요약해봤습니다. 우선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새벽 서울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새벽 0시쯤 북악산 숙전문과 삼청각 사이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박원순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외신들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을 신속히 보도했습니다. 박 시장이 차기 한국 대선의 잠재적 후보 중 한 명이었으며 전 여비서의 성추행 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자는 7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대단 같은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 고민이 많으셨으면 우리 시민들 앞에 여기 가시고 그러셨어요, 시장님. 네? 시민이 지켜드렸을 텐데. 4년 전 박원순 시장을 고소했던 피해 호소녀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등 여성 시민단체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 2017년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고소인에게 다수의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박 시장의 집무실 내부 침실에서 자신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박 시장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가 있다고 기자들 앞에서 대화창이 있는
대화창에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 첫 화면을 손에 들고 흔들며 뭔가 은밀한 대화가 오고 간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한 물증은 주장만 있었을 뿐 그 어떤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6일 해당 고소인 측은 피해 사례를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은 회식 때마다 노래방 가서 허리 감기 어깨 동무, 술 취한 척 뽀뽀하기, 집에 데려다 준다며 택시 안에서 일방적으로 뽀뽀하고 추행하기, 바닥 짚는 척하며 다리 만지기 등이었습니다. 문제는 저 추가로 공개한 피해 사례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즉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에게 당했다면서 밝힌 사례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문맥상 신원 미상의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또 다른 서울특별시 공무원에게 저지른 일, 즉 박원순 전 시장과는 별개의 사안인 것을 마치 박 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인 걸로 보입니다. 그 당시 박 시장을 고소했던 피해 호소녀는 당시 다른 서울시 공무원 정모 씨 등과 2020년 4월 술자리가 있었고 술자리 후에 단둘이 호텔에 입실을 했으며 그 안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피해 호소녀가 박 시장이 아닌 정모 씨를 고소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 일에 대해서 고소녀는 당시 박원순 시장 등 서울시 고위 공무원들이 제대로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박 시장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 시장 사건이 벌어진 후 당시 저희 열린공감TV는 심층 취재를 통해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취재를 통해 보도한 바가 있었는데요. 2020년 이른바 4월 사건이란 무엇인지 당시 영상 보도를 요약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른바 4월 사건과 박원순 시장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여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동하게 만든다. 마치 박원순 사건이 기소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히 엿보인다. 그렇다면 4월 사건이란 무엇일까? 해당 사건은 박원순 시장을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고소한 고소인이 지난 4월 총선 하루 전날 일부 전현직 비서 몇 명이 사적으로 서울 강남 모처에서 술자리를 한 후 자리에 함께 동석한 남비서가 고소인을 인근 모텔로 유인 성폭력하였다란 사건이다. 당시 사건은 많은 기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음에도 2차 피해를 염려해 암묵적으로 기사화하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다. 여하간 이른바 4월 사건 기소됐다는 박원순 시장과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일체 없는 사건이다. 박원순 시장은 목숨보다 명예가 중요했던 분이다.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죽은 건 이해가 안 된다. 최종 도피가 자살이다 등 박 시장을 모독한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평생을 타인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재산은 마이너스 7억 가까이 되면서까지 전 재산을 약자를 위해 기부해온 사람. 끌만한 오해에도 밤새 펑펑 울었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신과 평생을 함께해온 시민단체와 총회했던 비서로부터 받은 상처는 무기력감을 넘어 자괴감, 삶 자체에 대한 회의와 번뇌가 있었을 것이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세상엔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여전히 목숨인가?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가족, 돈, 명예,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박원순이라는 사람의 평생의 삶의 가치는 인권이었고 그 중에서도 여성 인권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헌신해온 박원순은 그 여성 단체들로부터 악마화가 되었고 조리돌림 되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고 나자 유족은 박 전 시장은 성희롱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시장님의 부인 강난희 여사는 재판에 출석해 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인권위의 직권조사와 권고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진, 바로 이 민소매 사진 등이 피해 호소녀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며 인권위가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라며 기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여성분들, 이 오세훈 시장의 민소매 사진에 대해서는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 불편함을 안 느끼십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 여성분들이 있다라면, 그 이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라면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문제는 유족이 제기한 2심 항소심에 대한 결론이 아직까지도 내려지지 않은 채 재판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사자가 항변할 수 없는 이 소송의 결말은 도대체 언제쯤 나올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미온적인 법원의 태도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박원순이라는 이름 자체를 거명하는 것조차 금기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래도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공격을 받아야 했고 왜 그렇게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아주 오랫동안 그를 취재하고 그날의 진실을 상기시키는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저술한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를 직접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도 출판하고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에도 관여하셨던 그분 맞죠? 예, 맞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의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을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 등과 함께 만들어 상영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당시 서울시와 피해 호소 당사자가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서 영화 첫 변론은 영화적으로도 첫 번째 변론조차 하지 못한 채 상영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손병관 기자를 만나서 직접 첫 변론 다큐멘터리 제작 상영 중지 이후 근황과 다시 상영할 방법은 전혀 없는지 질문해봤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박 시장님 4주기 추모식 마치고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 모시고 근황 그리고 저희가 취재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손병관 기자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으로 왜 그 다큐 준비하신 다큐 상영이 중지됐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근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법원에서 그 상영 금지 가처분을 인용해 줘가지고 네. 지금 상영을 못 하고 있고요. 가처분이기 때문에 지금 본안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안 소송에서 이겨야지. 재상영이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상영 자체는 지금 후원회원 대상으로만 시사회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상영 자체가 지금 아예 안 된 걸로 봐야죠. 네, 참 법원의 판단이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네. 본안 소송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손병경 기자의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에 박 시장을 고소한 피해 호소녀를 잔디라고 호칭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그녀의 성조차 모른 채 잔디라고만 알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그 부분도 질문해 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그
김잔디라는 이름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피해 호소인이 네. 조사를 받을 때 경찰에서 약속을 해요.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닉네이밍 같은 거죠. 제인도 존도서로 그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김잔디로 하자. 아 경찰 조사에서 서로 이제 합의한 내용이군요. 네 조서에 네. 그렇게 나와 있고. 네. 뭐 저도 나중에 그렇게 했다는 정보를 부끄러워가지고 네. 김잔디로 이제 계속 지칭을 하게 된 거죠. 경찰 조사에서 피해 호소인과 경찰이 외부에 네. 닉네임을 김잔디로 하자고 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손범경 기자도 저희 영상 보도처럼 4월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박 시장에 대한 피해 호소녀의 인적 사항이 밝혀지는 게 2차 가해로 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었다는 건데 저희 열린광TV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다른 거죠? 예, 좀 입장이 다릅니다. 4월 사건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 정모 씨가 박 시장 피해 호소녀와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판결이 났는지는 솔직히 별반 공인도 아닌 사인 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심도 없거니와 엄연히 박원순이라는 사람과 정모 씨는 각각 다른 인격체이고 다른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즉 박원순은 서울시장이라는 공인이었고 그를 성범죄자로 고소한 당사자가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4월 사건으로 인한 2차 가해 우려 때문에 박 시장을 고소한 피해 호소녀를 보호한다는 것은 말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즉 말 그대로 모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박 시장 사건은 박 시장 사건이고 4월 사건 당사자인 정모 씨 사건은 또 그대로 다른 별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열린공감TV는 적어도 박원순 시장을 고소했던 피해 호소녀의 성씨라도 밝혀야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녀의 성을 최초로 밝힙니다. 그녀는 김잔디에서 김씨가 아닌 이씨 성을 가진 이모씨였습니다. 네, 이모씨. 박시장 고소녀의 성이 적어도 이씨라는 것이 밝혀진 그것만으로도 진실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취재팀은 매우 놀라운 사실과 의혹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고 나서 가장 큰 이득이 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2021년 4월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 등으로 인해 치러졌던 재보궐선거에서 57.5%의 압도적 지지로 당시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3선 서울시장에 등극한 인물, 바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또 당선이 돼서 현재 4번 4선의 서울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은 4선 이상을 역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2026년 6월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리고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차기 대선은 3년 후인 2027년 3월에 치러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마지막 목표는 아마도 대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저희 열린공감TV는 취재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공식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외를 비밀리에 자주 회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눈밖에 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대안으로 차기 오세훈 서울시장을 낙점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저희 열린공감TV는 아주 오래전부터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에 대해 증거를 토대로 보도를 통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이 2010년에도 김건희 씨의 막내동생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는 보도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증거를 토대로 오 시장과 김건희 일가와의 의혹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당시 민주진보진영의 차기 대권주자는 차고 넘쳤습니다.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 추미애, 그리고 김경수 조국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차기 대권주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은 보수를 대변할 대권주자의 부재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보수의 아이콘도 아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을 영입해 그를 앞세워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보수층의 정통성이 없는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의 승리만이 자신 부부의 안위를 답보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세훈 시장은 가장 적합한 카드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저희는 오늘 주요 보도에서 가장 소름 돋는 첫 번째 의혹을 제기할까 합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 어느 날
열린공감TV로 하나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의 첫 번째 내용은 자신은 미국 USC, 그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그러니까 남가주 대학교의 행정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원래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박원순 시장의 죽음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임을 먼저 밝힌다라며 제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왔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고소했던 피해 호소녀 이모 씨가 현재 USC에 다니고 있고 로스앤젤레스 모처에 거주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씨는 한국이 아닌 미국에 있는데 더욱 놀라운 건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유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비 전액하고 주거 및 월급을 지급받고 지원받고 있다라는 매우 충격적이며 놀라운 사실을 알려온 겁니다. 즉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박 시장 고소녀가 미국에서 호화스러운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믿기 힘든 놀라운 제보였습니다. 제보자는 자신은 정치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정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박원순 시장 여비서에 대해 제보를 한다고 하면서 이 씨 본인이 직접 말한 것들을 제보한다고 했습니다. 제보자의 내용을 재연해 보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원순 여비서 이 씨가 저한테 한 얘기도 있고 외국인 친구나 한국인 친구에게도 한 얘기들을 들은 건데요. 이 씨가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파크라브리에라 아파트에 한 달 월세 3,400불짜리라고 자랑하며 살고 있거든요. 서울시가 지원하는 유학 지원 프로그램으로 유학을 왔고요. 학비 전액이랑 주거비하고 월급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골프를 좋아하고요. LA에 유학을 오거나 주재 중인 고위급 공무원들하고 일주일에 3-4회 정도 라운딩을 하면서 인맥을 과시하기도 했어요. 미국에서 약 1억 원 상당의 파란색 하이브리드 벤츠를 LA 현지에서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예, 방금 재연 영상을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아주 상세하게 제보자는 박 시장 고소녀 이 씨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줬습니다. 저희가 이 제보를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제보자가 보내온 이 사진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제보자가 보낸 사진들은 모두 미국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입니다. 빨강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인물이 바로 박원순 시장 고소녀 이모 씨입니다. 저희 취재팀이 그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박 시장 고소녀 이 씨와 동일인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학교 강의실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인데 학우들과 함께 찍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박 시장 고소녀 이모 씨입니다. 이렇게 동료들과 찍은 사진을 제보자가 보내온 것입니다. 네, 저희 취재팀은 제보자가 단순히 이모 씨를 개인적으로 싫어하거나 음해할 목적으로 이 씨의 SNS 계정을 뒤져서 사진 몇 장을 보내서 그럴싸한 내용으로 거짓 제보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 제보를 받고 나서 이 씨가 미국에 유학 중인 것이 사실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로 같은 과 한국 학생들의 명단을 보내온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해당 명단에 적힌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각 지자체에서 엄정한 심사를 통과해 미국 유학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에 합격한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전화를 확인해봤는데 맞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라북도 공무원, 경기도 공무원, 국회에서 일하는 공무원 또는 국가안보연구원에서 일하는 공무원 등이었습니다. 서 기자님, 네. 미국 유학을 보내주는 공무원 프로그램이 각 지자체마다 있는 거죠? 예, 취재 결과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국비 유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국가 장학 프로그램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에서 소속기관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과 기술 발전 등을 목적으로 국외 훈련 과정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각 지방자치, 그리고 그외 공공기관 등에서 국외 장기 훈련 과정으로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기관별로 선발하는 분야나 지원 조건 등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지원 자격이 충족돼야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관련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심사받아서 선발이 됩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 요건에 따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자격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데요. 기본적인 것이 바로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씨가 현재 어떤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미국에 유학을 가했는지 같은 과를 다니고 있는 한 학생에게 질문해봤습니다. 네, 저희 취재팀은 제보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모든 제보자는 대역 처리로 재현했음을 미리 고지해드립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에 석사 과정이 끝납니다. 솔프라이스 공공정책대학원 과정은 총 10개 정도가 있고 그 중에 IPM, IPPM 과정과 MPA 과정을 한국 사람에게서 지원받아오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수강 중에 있습니다. 이 씨는 정확히 IPM 과정을 다니고 있거든요. 각 과정마다 학비 산정과 학점 유닛 개수도 다릅니다. USC IPM 자체가 한국인들과 아시안들이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대학교 내에서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과정마다 프로그램이 달라서 단위 학점당 가격이 다르거든요. 보통 공무원들을 USC로 보냈기 때문에 가격을 따로 딜을 해서 정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조금 더 나이 든 분들이 오시긴 해요. 다른 분들은 최소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참! 이 씨가 조교를 한 적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석사 과정이 끝났다라면은 지금쯤 이 씨는 아마 국내로 돌아와 있거나 아니면 미국에 머물면서 서울시로 복귀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 처리 지침상 기준에 따르면 영어권 같은 미국 영어권의 경우에는 토플 IBT 83점,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5점, 영국문화원 IELTS 6.0점, GTELF 레벨 2의 경우는 77점, 토익 775점, 뉴템스 385점 이상인 자에 한해 선발이 가능할 정도로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어권 국가에 유학을 가려면 그것도 서울시에서 우리들 시민들의 혈세로 보내주는 거라면 당연히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하는 거겠죠. 설마 이 씨가 영어 조건도 제대로 안 맞는데 유학을 보내준 겁니까? 예,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박 시장 고소녀 이모 씨는 영어 실력이 매우 형편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즉 적절한 영어 점수도 취득하지 못한 채 그냥 서울시에서 유학을 보내줬다라는 겁니다. 즉 특혜 유혹이 있는 겁니다. 제보자의 말을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씨의 미국 이름은 벨라이고 MIPM 과정이며 2022년 8월에 입학했습니다. 한국 이름도 다른 이름으로 개명했어요. 일반 학생들은 보통 토플이 통상 100이 넘어야 하는데 공무원분들은 90만 넘어도 합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씨는 미니멈 영어 성적이 안 돼서 원칙적으로는 조건부 합격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 승인이 안 나니까 입학할 때에는 9월까지 영어 성적을 제출하거나 ESL 이수하겠다고 사정해서 들어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들어와서는 성적표도 안 내고 ESL도 안 들어서 당시 PhD 과정 학사 담당자가 한숨만 푹푹 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정말 충격입니다. 네. 제보자에 따르면 박 시장 고소녀 이모 씨는 서울시에서 보내주는 공무원 유학 프로그램에 따라서 미국 유학을 갔는데 다른 유학생들과 달리 적절한 영어 시험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채 유학을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이 국비로 우리의 세금으로 미국 유학을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이 씨가 미국에서 유학 중에 그 현지에서도 또 하나의 미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또 다른 미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재연한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씨의 같은 대학원인 에솔 프라이스 스쿨의 행정학 MPA 과정에 한국 학생하고 파티하러 같이 갔다가 그 학생이 본인을 껴안았다는 이유로 파티 발생 이후 즉시 신고한 것도 아니고 한 달이나 있다가 학교에 신고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신고 이전에 그 껴안았다고 주장하는 학생에게 10만 불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거부하자 학교에 신고했다고 해요. 미국 학교의 특성상 증인도 없고 정황이 불확실하자 처리를 거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 씨가 집요하게 그 한국 학생에 대해서 자퇴를 요구해서 이후에 그 남학생은 스스로 자퇴하는 걸로 마무리됐다고 해요. 그 사건은 2023년 3, 6월에 발생한 사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할 말을 잃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미투 사건이 벌어졌었고 그 당사자가 박원순 시장의 고소녀라는 거잖아요. 네. 가해자라고 지목한 남학생에게 무려 10만 불을 우리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을 요구를 했다는 건데 뒤에서 껴안았다라고 주장하면서 10만 불을 요구했다라는 것이고 이걸 사건이 발생한 후에 무려 한 달 뒤에나 학교 측에 신고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처리를 거부하니까 네. 집요하게 남학생의 자퇴를 요구해서 결국 자퇴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그 자체로도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보자 이야기에 따르면 이 씨는 주변 학우들에게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자랑도 하고 무엇보다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의 비서였다라는 사실도 자랑했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더불어민주당의 당직자였고 아버지는 현재 퇴직한 서울시 고위공무원 출신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 시장과의 친분으로 2년 만에 초고속 승진해서 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박 시장과 함께 일했던 측근의 말은 크게 다릅니다. 박 시장의 최측근 중 한 분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씨 부모님이 서울시 공무원이거나 민주당 당직자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요. 경기도 포천에 살고 계신다는 거 정도로만 근무할 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서를 뽑을 때도 누군가를 알아서 추천했거나 이른바 백으로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인사과에서 공무원 된 지 우 3년 된 친구 중에 그냥 일 잘할 것 같은 친구들 추천하라고 해서 몇몇 추천해서 발탁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돌이켜보니 박 시장님하고 일을 너무 오래 하면서 너무 친숙한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에 사적인 감정도 개입된 게 아닌가 싶고 별일 아닌 것에도 더 서운하게 된 것도 있었고 또는 개인적으로 박 시장님이나 이 씨나 서로 너무 편하게 대한 것도 있고요. 하여간 그때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면 미리미리 비서실에서 대처나 조치 등을 취해서 비서도 1초 2년마다 바꾸고 또 그 당시 박 시장님 사건 전에 일어났던 4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크게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아마 이 씨가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게 되면서 더 크게 문제가 확대된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게 가시게 된 거죠. 시장님과 이 씨의 관계가 보통 이상으로 다정하고 업무적으로도 편하게 지낸 건 맞습니다. 어쨌거나 비서실에서 공사를 구분해서 더 관리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네, 박 시장님 측근의 말에 의하면은 이 씨가 미국 학우들에게 자랑한 것처럼 부모가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학우들에게 했던 겁니까? 아무래도 추측컨대 자신의 출신 등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보자는 계속해서 이 씨가 공무원 초기부터 박원순 시장 비서실에서 바로 일할 수 있었다고 자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승진도 2년 반 만에 초고속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승진을 하니까 비서실에 맞는 급수의 자리가 없어서 잠깐 다른 부서에 갔다가 본인이 시장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부탁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비서실에서 계속 근무하게 됐다면서 거기서 계속 근무했으면 아마 최단 기간에 사무관까지 되었을 거라고 자랑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도해드린 내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보도해드리는 내용은 다소 충격을 넘어서 매우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보자의 주장이고 취재를 통해서 팩트를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팀은 최선을 다해서 팩트체크를 했고 당사자 이 씨와 서울 씨에게 충분한 반론권을 부여했습니다. 반론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이 씨 본인과 서울 씨입니다. 서 기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박원순 시장 고소녀 이 씨는 미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주변 학우들에게 공공연하게 자신이 국민의힘과 관계돼 있다라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하고요? 네. 그리고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시장에 당선되게 된 것이 본인 때문이다라고 말했다라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씨는 술자리에 있을 때마다 자기는 서울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될 것이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저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오세훈 시장은 본인 때문에 당선된 것이라 말했거든요. 자신한테 빚이 있다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지방선거 때에는 시의원 공천 자리 받는 것은 확정이라고 말했어요. 오세훈 시장이 자신에게 약속했다고 하면서요. 지금도 서울시 인사궤다가 얘기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자리 갈 수 있다고 유학 오게 된 것도 오 시장 백으로 온 것이라고 말했어요. 네, 정말 아연실색할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은 본인 때문에 서울시장에 당선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자신에게 빚이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다음번 지방선거 때에는 시의원 공천자리 받는 것은 확정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오세훈 시장이 자신에게 직접 약속을 했다라고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서울시 인사과에 얘기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 유학을 오게 된 것도 오세훈 시장 빼고로 온 곳이라고 주변에 말을 했다라는 이 제보는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 기자님, 네. 그런데 제보자에 의하면 이 씨가 고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주변인들이 하고 다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씨는 동료 학우들과 미국에서 만난 지인들에게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고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다녔다고 전해집니다. 계속해서 제보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에서 서울시 다닐 때 유부남 비서관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이놈이 자꾸 능글맞게 굴어서 성폭력으로 신고했는데 비서실이며 시장이 모두 쌩 까서 열받아 박 시장까지 고소했다고 했어요. 그대로 말하자면 아, 그 얘기 나 열받아요. 비서실에 유부남 새끼가 하나 있었는데 그럭저럭 생겨서 받아줬는데 그러니까 나를 지 마누라처럼 막 대하더라고. 뭔 날인지 알지. 열받아서 신고해버렸지. 근데 더 열받는 건 뭔지 알아? 비서실 다른 애들하고 시장도 갑자기 나를 멀리하는 거야. 특히 시장도 졸라 그렇게 비위 맞춰줬는데 나를 아예 안 보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시장까지 아예 경찰에 신고해버렸지 라고 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저 제보자의 말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보자의 말처럼 박원순 시장 고소녀 이 씨가 유학 중에 주변 학우들과 지인들에게 떠버리듯이 말한 이 이야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그동안 박원순 시장에 대한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박원순 시장은 실제 이 씨를 성폭행이나 성추행 또는 성희롱한 사실이 없고 이 씨가 자신과 관련된 이른바 4월 사건의 당사자였던 서울시의 공무원 정모 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서울시에서 대처가 자신 마음에 들지 않게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박 시장을 경찰에 성범죄자로 신고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제보는 사실이라면 정말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의 이야기를 들은 주변의 학우라든가 복수의 지인들이 있으니까 수사당국에서 재수사를 통해 제대로 진실을 밝힌다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억울한 죽음도 그 원한도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이 씨가 저희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면 반드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반론권을 부여하는 저희 취재팀에게 고소하겠다고 몇 차례나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고소를 진행하셔서 수사당국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날의 진실을 제대로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서 기자님. 이모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특혜 의혹으로 자격이 네. 되지도 않는데 미국으로 유학하러 갔고 그곳에서 골프도 치고 시민들의 혈세로 학교를 다니면서 호화 생활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이번 제보에 미국 현지 취재가 필요해 보이고 이 씨에게도 반론권을 부여한다고 생각하는데 준비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지에서 직접 취재를 진행했는데요.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세계에 만들어진 자생적인 한인타운 가운데 가장 많은 한인이 살고 있고 또 규모도 가장 큰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미국 내 아이비리그의 유명 대학은 주로 미국 동부에 있고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는 스탠포드, UC 버클리, UCLA 등이 있습니다. 그중 유명 사립대로 남가주 대학으로 알려진 USC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USC에는 한국에서도 운영되는 동문회가 있을 만큼 재벌들과 정치인 등의 1, 2세 등이 어울려 있어서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곳 USC 공공정책대학원 과정에 이 씨가 오세훈 시장의 특혜로 유학생으로 가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제보였습니다. 네, 저희 열린공감TV 취재팀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보통 USC 공공정책대학원 과정은 1학점에 2,000불 내외의 비용이 책정되고 졸업식까지는 40에서 50학점 내외를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싼 학비 때문에 USC 공공정책대학원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의 공무원 또 대기업의 특정 부서 직원들이 회사와 관계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 연수 프로그램으로 오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취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보에 따르면 이 씨는 LA의 한인타운 인근에 고급 아파트에 월 렌트비 3,000불을 지급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유학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비 전액, 주거비용 전액, 그리고 공무원 월급 등을 보존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저희 취재팀은 1984년 LA 올림픽 선수촌이었던 곳으로 LA 한인타운과 베벌리힐스 간의 중간지역에 있는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대단지 아파트인 파크라브라야로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권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LA의 한 아파트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 주지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또 그 유명 사립대학의 학생들도 이곳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의 아파트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타워 형태로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 김 씨는 아마도 이런 타워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씨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환경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보시면 저렇게 분수가 24시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뒤편으로 보시면 카페테리아가 있을 정도로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전체가 약 4,000세대로 알려져 있는데 4,000세대의 20에서 30%에 달하는 그 세대 수가 한인으로도 알려져 있을 만큼 한인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미국 LA 현지에서 권혁 기자가 직접 현장 취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씨를 김잔디로 인지하고 김 씨라고 호칭을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제보자의 충격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씨를 직접 만나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수소문 끝에 이 씨를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지만 이 씨를 만나는 것은 뜻대로 잘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이 씨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씨의 반론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있는 그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혹시 김잔디님 되시죠? 네? 김잔디님 되시죠? 아니,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셨는데요? 네, 아니요, 여기 LA 와 계신다 그래서 한번 연락을 드려봤어요. 전화번호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네, 전화번호는 제가 그 여기 USC 대학원에 단톡방에서 조금 이렇게 여쭤봤더니 알려주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조금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네. 제가 그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네. 어떤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아, 그래요? 선생님, 근데 지금 오신 게 서울시 지원 프로그램에서 오셨잖아요. 여보세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거세요? 지금 오신 게 그렇게 자비로 오셨는지 아니면 서울시 지원 프로그램으로 오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게 왜 궁금하신 거죠? 저는 제 돈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 직접 오신 거예요? 그게 왜 궁금하신지가 궁금하고요. 네. 지금 소속이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아, 선생님께서 여기 지금 서울시 지원 프로그램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 네네네. 아, 그건 아니군요. 그럼 그건 제가 잘못 알았는데, 선생님 죄송하지만 그 한번 시간 되실 때 만나 뵙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 열린공감 TV에서도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열린공감 TV요? 네네. 제가 거기랑 지금 소송 중인 거는 알고 계시죠? 아, 그거는 저는 잘 몰라요. 열린공감 TV에서 취재를 하고 계시고. 네. 지금 이 제 연락처를 알고, 아니 전달해 주신 분의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겠어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누가 왜 나중에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네. 저의 이름이랑 네. 연락처를 전달한 거 아닙니까? 네. 선생님 이름... 대학생 네. 단톡방에는 네. 누가 이 일을 겪었던 사실을 아는 사람이 3명밖에 없고요. 네. 그중에 3명 중에 1명밖에 제가 합리적으로 추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생각이고요. 네.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 네. 저한테 이렇게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네. 근무 시간도 당연히 아니죠. 일요일이니까 네. 전화를 하셔서 네.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묻고 네. 그러는 상황이 되게 불쾌하고 불편하고 이거는 정말 스토킹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과 미국 그리고 우리 학교 그리고 KGSA 단체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이고요. 네. 그 한 명 개인에 대해서도 네.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네. 선생님 혹시 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선생님이 그러면은 뭐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그냥 유학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일정이신 거죠? 그거를 제가 왜 대답해야 되죠? 아, 선생님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대로 그 그냥 자비로 유학 오셔서 돌아가시는 거는 그렇게 오셨다가 가시는 거죠? 그거는 열린 공감 TV처럼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제가 아직 여기서 지금 치료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좀 말씀하시고. 법적으로 네. 네, 옳지 않은 연락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네. 지금 이 내용 통화 내용 저도 변호사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네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 고소녀 이 씨는 저희 취재팀이 부여한 반론권에 대해 그 어떠한 해명도 제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씨는 저희 열린검 TV랑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씨로부터 그 어떠한 소송을 당한 바도 없으며 소장조차 접수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오로지 고소를 하겠다, 전화를 건 것에 매우 불쾌하다, 여기 미국에서도 치료 중인데 열린공감TV 말 그대로 열린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반협박성 멘트만을 취재팀에게 남발했습니다. 저희는 이 씨에게 최선을 다해 반론권을 부여하고자 하였지만 그 자체를 거부한 것은 이 씨 본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씨는 이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라면, 그리고 자신이 떳떳하다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어떠한 커넥션도 없이 서울시의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공무원 유학 프로그램으로 선발에 의해서 선발된 것이라면은 반드시 민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열린공감TV는 오늘 미처 다 보도해드리지 못한 증거들을 토대로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내는데 온 심려를 기울여 볼 생각이니까 꼭 본인의 의지대로 고소를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서 기자님. 네. 이 씨는 저렇게 모든 비용을 자신의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제보자와는 좀 다른 입장을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보다 이 씨 관련 밀착 취재를 진행해왔던 손병관 기자에게 이 씨가 미국에 유학 중이었다는 사실을 왜 말 못했는지 물어보셨습니까? 예, 이 질문도 했습니다. 이 씨가 서울시 지원으로 미국으로 연수 간 것에 대해서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왜 입을 열지 않는지 함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손 기자님께 질문해봤습니다. 손병관 기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원순 사건 자체가 네. 밖에서 알려진 것과 다르게 그렇게 클리어하게 종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서울시 직원들이 압니다. 굳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는 뭐
얘기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서울시 쪽에서 판단을 하겠죠. 아. 손병관 기자도 나름 서울시 등에 이 시리를 왜 유학을 보냈는지 등을 그동안 취재를 한 것 같은데 서울시 내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꺼려하고 모두 쉬쉬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대로 취재를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저희가 직접 서울시를 상대로 취재를 해본 거죠? 예, 저희 취재팀은 오랫동안 이 씨와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촉을 해봤지만 서울시로부터 만족한 답변을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을 통해서도 서울시에 미국 유학을 가 있는 이 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었는데 네. 서울시에서는 매번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분으로 서울시 의원 등과 열린공감TV의 공무원 해외연수 파견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도 거부당하고 서울시 모든 관계자가 취재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서울시청으로 오세훈 시장을 직접 뵙고 발령권을 부여하기 위해 가봤는데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예, 서울시 기자님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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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장입니다. 박원순 시장 그 죽음 관련된 그 관련한 그 여성분 있잖아요. 그분이 오세훈 시장님 임기 시작된 다음에 서울시 지원으로 미국 모대학에 연수를 갔다고 네. 하는 제보를 받아서 그러니까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네. 예, 예, 기자님. 예, 예. 죄송한데요. 지금 답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 그분에 대한 거 말고 뭐 연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로 가고 뭐 규모는 어떻게 되고 그런 것도 자료를 받기가 힘든 건가요? 네, 저희가 그거는 자료 뭐 개별적인 자료를 드리긴 어렵고요. 궁금한 게 그 연수 가는 게 뭔가 그 뭐 숨기거나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적으로 뭐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걸 텐데 이게 뭐 몇 명이 가고 어디로 가고 뭐 이런 거는 취재해서 제가 좀 받아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기자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취재를 그런 의도에서 하셨으면은 충분히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의도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잘못되면 누군가가 특정되거나 이분에 대한 이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2차 가해라고? 그러니까 특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기자님께서는 네. 이 사실 자체가 맞다라고 생각, 이 전제하에 저한테 취재를 요청하셨거든요. 그건 아니고 확인 전화를 드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확인을 해드리니까 이 확인이 맞냐 아니냐 자체를 저한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아, 저희는 몰라요. 그리고 이거를 알 수도 없고 근데 이 전제하에 취재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제를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계속 어떻게 보면 유도해서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아, 유도는 안 드렸는데. 아, 저는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그럼 제가 지금 근처에 있는데 잠깐 뵙고 말씀 나눠도 안 됩니까, 그러면? 예, 제가 그 일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인력개발과에서 요 해외 연수를 담당하는 거는 맞는 건가요? 예, 저희가 담당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도 기사를 쓰시거나 그러시면은 저는 지금 취재에 응한 게 아니고 이유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언론사가 정당한 질문을 하고 있고 시민의 혈세가 사용된 공무원 유학 프로그램에 이 씨가 어떤 자격으로 가게 되었는지 질문하는 기자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는 이유로 취재 거부를 했다라는 자체가 정말 이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네. 아무리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하는 언론사이지만 엄연한 언론사로 등록이 된 저희 열린공감TV에서 기자가 직접 찾아가서 정중히 그것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의혹 제기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저렇게 비아냥되지 정말 저래도 되는 건지 답답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정말 최대한으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질문을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불순한 의도를 가진 기자이고 매체로 치부하는 것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진보 진영 안에서조차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모두 조심하는 분위기라는 점입니다. 특히 민주진영 정치인 중에 누구도 박원순 시장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목소리 높여 진실규명하자고 나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네,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자기 가족을 돌보는 시간보다 약자를 돌보고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어쩌면 성범죄자가 아닌 억울한 가짜 미투 시행자일 수도 있다는 이 사건에 대해 왜 모두 침묵하고 있는지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4주기 현장에서 손병관 기자에게 질의해 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손병관 기자님께 박 시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민주진보 진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진보 진영 안에서도 박 시장님 이야기를 꺼내는 게 그렇게 꺼내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전무하고 생각이 있는 분들도 네. 이걸 얘기해가지고 과연 얻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머리가 복잡한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박 시장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얻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는 민주진영 정말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에 얻고 자시고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4년,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박원순이라는 이름조차 거명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저희 열린공감TV만이라도 박원순 시장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의혹을 파헤쳐서 그 진실을 알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란희 여사는 인권위 결정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을 향해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박 시장은 가해자가 아닌 억울한 피해자라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열린공감TV가 4년 전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울시장 공간을 나와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4년 전인 2020년 7월 9일 오전 10시 53분경쯤에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님은 바로 이곳 월영공원 입구를 지나치셨습니다. 평소에 여기 자주 오셨다면서요? 예, 공원도 많이 산책을 하는 걸 좋아하셨고 여기 네. 좋아하셨던 모양이에요. 네네. 그래서 일단 이제 어디 갔다가 일정 마치고 오실 때 시간 남으면 이 길도 드라이브하고 여기 넘어가면 정로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네네. 왔다 갔다 하시고 네. 그렇게도 하셨던 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마지막 가실 때 평소에 좋아하시던 길을 길과 주변을 선택하신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저희는 당시 4년 전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4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먹먹하고
답답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 장소가 저 대학원 다녔을 때 바로 옆이어서 그 제가 그날 충격을 받았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제보자는 제보를 통해서 진실을 꼭 파헤쳐 주시기를 저희 열린공감TV에 간청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보자는 이 씨가 무슨 일을 했건 자신과는 관계가 없지만 진짜 자신을 좌절시키는 것은 정의가 사라졌다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유학생들은 살인적인 로스앤젤레스 물가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루에 밥 3끼 챙겨 먹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장학금 따기 위해서 하루 24시간도 모자란다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그곳 학교 근처에서 가장 싼 방 하나가 월 $1,700, 200만 원이 넘는 돈이고 한 끼 먹으면 $30가 그냥 나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학비는 한 학기만도 무려 1억 넘게 지출이 되고 부모님께 더 손벌리기가 미안해서 어떻게든 좋은 직장 잡기 위해서 미친 듯이 공부하고 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 유학 올 수 있는 공무원들은 엄청난 경쟁을 뚫고 들어왔다고 알고 있는데 미국에 유학 오기 위해서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도 7년에서 8년 이상 근무해야만 기회가 주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제보자들과 만나본 다른 공무원들은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본인 입으로도 그냥 오 시장이 유학을 보내줬다고 말하고 있고 여기 와서 하는 것이라고는 골프치고 파티하고 남자 만나는 게 전부다라면서 제보자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그마저도 학교 올 때는 거의 파티 복장으로 온다는 것이 제보자의 전언입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만 꺼내려고 하면 2차 가해 운운합니다. 이에 대해서 손병관 기자님께 끝으로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해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책을 쓴 지도 이제 한 3년이 좀 넘었는데요. 네. 저도 사실 이제 책을 쓸 때는 굉장히 논란이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제 책에도 보면은 많은 얘기를 썼지만은 좀 여백이 되고 물음표를 찍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책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자꾸 2차 가해가 2차 가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죠. 네. 저도 자신이 없는 부분으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의문들 또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마음속으로 추정했던 것들 지금 돌아보니까 역시 제가 제대로 방향을 잡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박 시장님의 어떤 죽음 아직도 의문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좀 관심 그러니까 결론을 내는 것보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진상이 뭔지 살펴보려는 어떤 움직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현장에 와서 또 하게 됩니다. 오늘 송 기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씨가 어떻게 국가지원 유학 장학생에 선발될 수 있었는지 나라에서 거의 수억 원의 돈이 지원되는 건데요. 만약 그냥 정치적인 이유에서 선발됐다면 그것은 정말 정의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름을 바꾼 이 씨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름을 또 개명한 거죠? 네, 이름을 또 바꿨다고 네. 합니다. 주변에 항상 본인 입으로 그냥 오세훈 시장이 보내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서울특별시 지원 공무원 유학 프로그램에 선발될 수 있었는지 서울시의 담당자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네, 현재 저희 열린감TV 취재팀이 취재하고 있는 바로는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는 차기 대권 주자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낙점해서 밀고 있다는 풍문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 시장은 사전에 서울시장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그가 할 수 있는 위는 바로 대통령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고 박원순 시장 고소녀 이 씨와의 커넥션이 있다라면 그 의혹은 반드시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얼마 전에 일어난 동탄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성 동탄 경찰서 소속 경찰이 성범죄 신고를 접수하고 영장 없이 신고자와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의 집을 찾아가 당신이 법인이라는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반말을 하며 유죄 추정의 원칙에 기댄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이에 남성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자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면서 사회적 상식에 반하는 대응까지 행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신고자가 허위 신고임을 자백하면서
해당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 처분되었습니다.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성범죄자로 만들려고 매우 적극적으로 시도한 이 사건은 정말로 성범죄자 누명을 쓸 뻔한 한 남성에 대한 억울함을 떠나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는 일부 여성단체의 시각 때문이 아닐지 우려가 됩니다. 여성의 인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힘의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의 의무이고 기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생물적 무기로 누군가를 공격하고 악마화하는 레디컬 페미니즘을 넘어 남성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는 지탄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한국여성인권신장에 가장 큰 업적을 남겼던 박원순. 반드시 박원순 시장의 억울한 죽음이 재조명되어야 하고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잊혀진 그 이름 박원순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여 따르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